이런 참배하는 거 이런 같이 참배하는 거 아이고 저분들 영광스럽겠다. 아, 대통령 좋아 사진 찍으니까. 아니 대통령이 대통령다워 영광스럽지. 찍지 마세요. 그 자존 부끄러워요. 그거 대대손손 그거 없애세요. 그거 찍은 거. 왜 엄두 소리 하고 있어요? 왜 엄두 소리? 사실이죠. 위대한 분인데. 사실이지 사실. 누가 사실이야? 그 지지율이 20%야 위대한데. 똑바로 이 현실을 직시하세요. 방송 같은 사람 때문에 여론이 호도되지. 한배나 해요. 아이고 열사들 부끄럽지 않아. 검찰 독재 정권에요. 어떤 놈이 시켜 이승만 동상을 세우자고. 저놈이 그러지 않아. 저런 어떤 놈들이.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이승만 동상을 세우자는 거라니까. 위대한 이승만이 얼마나 사는 나의 집인자래요. 어? 동상 세우자고. 이승만 동상 세우자고. 아 여기서 왜 저 이승만이 잘 유행인데. 그만을 얘기하세요. 어? 이승만이 항상 다 돌아가시고 있는데. 이승만 동상 세우면 개새끼야 그거. 사살한단 말이야. 어? 어? 조용히 할 일 안 해요 지금. 사일부 형님은 못 가는 거예요. 이승만도. 이승만이 아들과 양자. 이승만 동상 세우라는 줄 여기 왜 오냐고. 어떤 형님 형님 빠진 놈이시겠지. 이승만 씨 돌아가는 거지. 아 저기 옳은 소리 했네. 이승만 동상 세우잔 놈이 여기 왜 오냐고. 맞는 말 했네. 아니 이승만 동상 세우잔 저 윤석열이가 여길 왜 오냐고. 오늘 4.19 영양들 여기 참 머리 있는 학생들 중학생들. 네. 했는데 이제 4.19 혁명 기념회 이런 데서는 이따가 와요. 따로 별도로. 아, 그래요? 아 진보 측에서는 별도로 참배를 올 거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전부 자유민주주의나 위치고 이승만 네. 동상 세우자고. 그 아까 윤석열 그 네. 앞에서 사진 찍어서 내가 부끄러우니까 지우라겠잖아. 네. 그때 훌륭한 대통령이래. 근데 여기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이승만 동상을 세우자는 게 윤석열인데. 그렇죠. 네. 이런 논리도 안 맞는 얘기하고. 야, 네, 이상으로 60 몇 주년이죠, 이번에? 64주년 4.19 기념, 식을 중계하고 묘소 와서, 예, 인사드리고 참배하고, 그리고 김건희 씨와 보러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